이제 전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택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100% 전도의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100% 마음과 목숨을 돼. 근데 100%를 하는데 이분이 택정된 자면은 구원을 받을 거고 택정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이 100이 소용이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해서 전도라는 것도 이제 깊이 있게 잘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원문하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틀리고 뭐 구제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도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예수를 믿기는 커녕 나를 욕을 했다. 그렇게 뜯다 그래도 내가 지금 헌일 한 건 절대 아니에요. 스데반처럼. 내가 바친 그것은 그대로 다 주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은 교회 못대로 오면은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전부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주의로 계산하면은 전도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노.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소위 협동설이 돼버립니다. 아,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아주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뭐냐면 당신 말에 나한테 고맙다 그래. 내가 30명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엉뚱한 이제 발상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이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는 게 있는 것이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는. 그, 저기, 이게, 그, 이제, 교육학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교육학으로. 교육학으로 넘어오면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부모의 공을 몰라준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래서, 뭐, 아이, 그 뭐,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너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 부모의 공을 몰라주고 어쩌고저쩌고, 아, 나는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이렇게 이 원칙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은 유니버설, 보편입니다. 100%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안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을 베풀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실망을 해가지고, 아, 앞으로는 절대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은 안 거두겠다.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그래서, 아, 원래 인간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도 그거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주님께로 이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은 날 배신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 모든 원리와 원칙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얘기 쉬운 얘기예요. 근데 돌아서 나가서 이렇게 취해서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세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육적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래 버리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실망과 미움과 뭐 여러 가지가 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될수록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실망하고 뭐 미워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그 이거를 이게 이제 복 이게 다섯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그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상 모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행복이 다 복이 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예를 들면 이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존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 요한복음이고 어디고 생명, 생명,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 근데 이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그 뭐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냐.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반드시 뭐 개똥 가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하고 내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아주 안타깝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제 가슴을 탁탁 치는 게 기독교에서까지도 죽는 거는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뭐 그 어디가 그 동남아시아 그 어디서 그 저기 그 폭풍 태풍 인도네시아인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싹 쓸어왔는데 그 어떤 그 유명 목사님이 그 강당에 서셔가지고 거기가 뭐 이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죽었다고. 그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게 축복이다 이 뜻이에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다니엘한테도 맨 끝에,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니엘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쉬다가 끝날에 내 유업을 이루라. 그 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으란 얘기야. 너 가서 죽어. 죽어라. 이거를 그냥 부인을 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이 디즘, 이성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50% 인간의 상식, 그리고 50%는 성경. 이게 이거를 이성론이라고 말해요. 디즘. 50%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상식은 다 똑같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50%는 믿음. 그래서 이거를 디즘 그래가지고 이성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분 지금 여기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그런데 빵이 5개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빵이 5개 있어요. 여기 1,000명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래요? 첫 번째, 1,000명이 먹으려면 빵이 1,000개 있어야 됐다는 상식은 죽어도 없애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뭘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 빵 뭐 995개 더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요. 이게 바로 이성론이에요.
수학이라는 50%는 변치를 못해요. 천 명이 먹으려면 빵 천 개 있어야 했다는 이것은 변치를 못해요. 이래서 이거는 50 놓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달라. 이게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 예수님께서 거기 쭉 있는데 야 가져가라 할 때 떡 다섯 개고 생선 두 마리가 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한테 이거 주면서 뭐라 하냐면 아 이것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수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고 축사하셨다고 하셨죠. 그 축사가 거의 유카리스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로 보면은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세속 상식에 젖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것이 뭐 상식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고상한 말 같은데 세속이에요. 세속. 그 예수님은 그냥 give thanks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가서 나눠줘. 그랬더니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뭐 누가 어디는 뭐 일곱 깡두리가 남았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성에 쉽게 얘기하면 병사의 병력의 그 힘이 천의 힘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그 백의 힘이 있다고 해봅시다. 화력이 능력이 백 있고 여기 천이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최소한 천 하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을 이기지. 이 세속은 상식의 벽은 뛰어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근데 하나님 뭐냐면은 야 가 그냥 가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천의 힘을 갖고 있는데 백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변을 슬슬 맴도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잘 이성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천 일을 주십시오. 뭐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뭐 말은 뭐 멋있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50% 이상은 지금 세속의 상식에 꽉 젖어들었어요. 그냥 이게 믿음은 100% 믿음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국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누가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천의 병력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라 이제 다 천국께서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게. 그리고 가서 이 모습 이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요소 중에 위탁.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갖고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고 이 열쇠 밖에 도니까 이게 우르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세요. 교육이 만약에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식들 극성은 뭐냐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되냐면 그때는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나 이런 데 가야 출세를 하고 취직이 되고 알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세가 다윗한테 만약에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성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나 돈 없어서 얘 지금 공부도 못하고 사교육도 못 시키고 예루살렘 서울로도 못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좀 육군 사관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탁 눈물이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이게 이성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윗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양치기예요. 열심히 그 환경에 열심히 양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된 거 이게 세상에 뭐 이게 소이나 중이나 소령단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이성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보면 기독교에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거의 다 이성론이에요. 보면 거의 다 그냥 앉아서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검사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표는 뭐냐면 행복이 행복.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런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반쪽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믿음. 그냥 나한테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비드더다가 뭐에다가 뭐에 공부 시켜가지고 일대학 보낸다고 뭐 또 새벽 기도가가지고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고 연기잔다고 뭐 일등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삼성들하게 해주지 이거 전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믿음 아니에요 전부 이런 식 이성론 해가지고 이게 반쪽도 안 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기 원래 그 요한계시로에 가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배트한다 그랬어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데 차라리 믿지 말고 그냥 세속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해면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매사를 하는데도 정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을 해도 정함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저기 바울도요 사울일 때 100%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들어왔을 때 또 100% 했는 거예요. 또. 이게 이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까지 들어와서도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살아남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그 엉뚱한 그 이제 발상이 되는데 이게 이성론이란 말이에요. 50% 그냥 이런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뭐 요한복음에 가서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뭐 합당치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점점 성경이 멀리 갑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중세 때 천주교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멀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바티칸 크리드와 해오던 전통이 성경이 점점 안 맞으니까 점점 멀리 간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예,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오직 성경 해가지고 뭐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부터 히스기야서부터 그 요시야서부터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한 종류 율법책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쭉 세월이 흘러놓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와 자기네들이 지켜온 전통 그게 성경에서 점점 안 맞거든요. 안 맞으니까 점점 원래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점점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럼 거기에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 모세라는 이름만 믿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모세오경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이름만 믿은 거예요. 내용 이게 점점 안 맞으니까 이제 멀리 간 거죠. 그 지금 이 시대에도 자꾸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목사님들서부터 이 비현실적이고 뭐 점점 크게 뭐 이제 뭐 기독교 세속화가 돼버리고 예, 이 디모데서에도 3장 16절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는 구원에 교회에서 성경 빼면은 그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부 돈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이건 안 봐도 되죠. 돈 많이 버는 돈 많이 들어오는 게 축복이고 돈 안 들어오면 저주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것도 다 벌어남주라.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나를 쫓으라. 그 다음에 바울 이거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버렸는데 어째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지 말이 안 돼요 이것이. 네? 재산이 늘어나면 축복받다고 쫄딱 망해버리면 저주받다고. 그러면 바울은 사울일 때 축복받았고 바울 된 다음에 저주받았네요. 이게 성경하고 이게 멀어지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상식을 버리질 못해요. 그 상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돈 많이 재산 증식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축복받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미친 페스도가 바울한테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불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망극한 말씀이지만은 세속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이건 본 사람이에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자기 생명을 뭐 사랑하는 자는 이게 잘못된 사람이다. 그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강령 건강. 이 건강 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저걸 받았다라는 사람인데 축복을 받고 저 정말 최고의 사도로 부르짖는데 이 사람이 건강했냐 강건했냐 평생 동안 그냥 그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족 그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적마다. 이 고정명은 이제 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수부 강령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가져이고 이것이 금세입니다. 금세 이 세상 그저 이 세상 오는 세상 그 마태복음 보십시오. 그 뭐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 네. 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여기에 들어 있는 게 이쪽 칼럼에 들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세대. 그리고 여기가 오는 세상입니다. 자, 오는 세상 이 세상은 금세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망하잖아요. 베드로 후서고 요한 계시록고 이거는 결국은 다 없어진다. 체질에 녹아서 다 없어지고 그 우는 세상에서 이게 목숨 이게 뭡니까? 이때 목숨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죽지 않는 영 오래 사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부는 뭡니까? 부는 이 오병이어요. 참 그거 경제가 말이죠. 예? 떡 다섯 개하고 생선 두 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일곱 광주를 남길 정도의 경제면. 네? 57만 원 갖고 첫날을 먹고 살고도 일곱 강질로 경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강령 요한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아픈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심에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 다음에 가족 친구 뭐 야 그 저기 뭐 누가 내 부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래요. 여기서 그 소위 이런 가족 친구 이런 것도 영적인 형제 자매 혈통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인간관계. 영적인 관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피와 살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살이를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여러분들 저 영적으로 이 피, 살이 다 섞인 거예요. 혈통적 피살이 섞인 게 아니라 그 뭐 고종명 이것도 영생이고 그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는 세상 그 나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나라 이 그 나라가 이게 그 이 영지주의적 나라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류의 타락이 이미 창세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현 세상에 현재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수부강력 여기에 내가 살고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술로 계산을 하죠. 술. 그런데 이 새 술을 현 세상에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어디다 담아야 되냐면 우선은 그릇이 이 세상만이고 부대가 새 부대래. 이게 새 부대. 새 부대에다가 이거를 담아 주셔야 그 부대가 찢어지거나 새지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야 이게 헌부대에다가 이 지금 있는 세상이 헌부대에다가 이거 암만 줘도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에다가 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부 이 세상에서는 야 미워해라. 죽는 거 삶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과 버려라. 돈 이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귀라. 어차피 없어지고 없어질 거다. 돈 붙잡고 죽을 거냐. 그 다음에 건강 이 시대 암만 건강해봐라. 그래도 죽는다. 그 다음에 뭐 가족 친구 사랑은 베풀지언정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뭐 우리 생명들 이게 오는 세상 그 나라 여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아이고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돈도 포기하고 친구 다 포기했죠. 가족에 관련된 건 안 돼. 일단 친구는 다 포기했죠. 학벌 다 포기했죠. 이게 다 남겼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는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지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다 버리고 왜냐하면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버린다. 이게 바로 헌부대라는 거죠. 헌부대에 담겨져 있는 술인데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오는 나라 그 나라 너희는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도 이게 그 다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부대인 이 악한 세대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세대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부대. 그 뭐 이거를 뭐 하늘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뭐 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표현하고 뭐 야 그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여기다 쌓지 말고 이 동록이 전부 다 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걸 전부 버리고 이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 무슨 뭐 좀 몸이 아프고 좀 일찍 죽고 뭐 돈이 뭐 이것저것 이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자꾸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선 이성론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멸망할 이 세대에서 이것 달라 하면 다 뭐 이래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도 앞당하지 않다. 야 그 뭐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나를 따르라. 그다음에 뭐 야 그 뭐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크게 기뻐하면 뭐 내 부모나 형제나 전투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려라. 다 이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실제 자기가 실천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이성론은 안 되고 이게 100% 믿음인데 그 100% 믿음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고 전부 다 올라간 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세속과 벗대는 것은 이성론은 세속과 벗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게 저도 항상 주의하려고 하는 것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라리 그 얘기는 차라리 찬 게 낫다. 차면은 고난이라도 닥치고 스스로도 알고 이제 그 일반 학문에서도 그 일반 그 철학계에서도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데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이중무지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 이중무지.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모르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중무지는 이거는 이게 약도 없다. 이중무지.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가능성이 아주 그냥 그 확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지무지하게 건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 모르는데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걸 이중무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말입니다. 제일 남 생각할 거고 제일 처음에 우선 나부터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우선 나부터 나는 과연 그 신앙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겸손해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이제 믿음이 오고 성령께서 믿음을 갖다 주시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자기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나 알고 보니까 죄인의 괴수고 형편없구나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인 거를 잘 그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병이 있고 뭐 일찍 죽고 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이거 지금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일부러라도 누가복음서의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저기 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 그의 의.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구원론이 제일 첫 문제가 되고 쫙 벌어져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삐뚤어 나가면 이렇게 되고 제대로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쭉 갈라서 이제 구원 이렇게 오는 그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이것도 이제 영적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인 거. 마음 속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죄악. 그 죄악은 두 가지. 무지와 소욕. 그 무지와 소욕 속에서 무지와 소욕이 있는데 택정받은 사람은 무지와 소욕 속에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 그 고난을 받으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죠. 유기 당한 자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면은 신명기에서 나와 있듯이 은금과 양이 풍부하게 될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제 그래서 귀를 쫙 가서 근데 정직하고 부정직하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 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사람의 마음 속의 움직임 해서 그 구원에 그 이르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 이게 뭐 제가 강의를 잘해 드린 겁니까? 관심이 조금 부족한 거죠.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그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